I fell, be lost through the war. Shot me dead, I was lost and sad. To the voices in my head. 세계적 상용차 생산업체 만트럭 버스그룹의 한국 법인인 만트럭 버스코리아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에 나선다. 지난 20년간 만트럭 버스코리아의 누적 판매량은 약 1만 2천여 대에 달한다. 첫 모델 출시 후 7년 후인 2008년 누적 판매량 1,000대를 달성했으며 이후 7년을 지난 2015년 누적 판매량 5,000대를 돌파했다. 2019년 누적 판매량 1만 대 돌파까지는 4년이 채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한국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전체 판매량의 약 40%를 대형 트랙터 약 5,000대에서 달성해 프리미엄 트럭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으며 덤프트럭 약 3,800대 역시 전체 판매량의 약 30%를 차지하면서 내구성이 뛰어난 트럭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만트럭 버스 코리아는 장기적인 전략 하에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특히 한국을 전략 시장으로 선정한 2017년 이후 본격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2017년 용인 본사와 대규모 직영 정비 사업소 그리고 기존 대비 6배 더 커진 평택 PDI 센터를 설립했으며 2019년에는 세종시에 두 번째 직영 정비 사업소를 개설했다. 지난해에는 영동 부품센터로의 확장 이전을 통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4시간 내 부품 조달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했다. 만트럭 버스 코리아는 설립 20주년을 맞아 한국 고급 상용차 시장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도약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설립 20주년을 맞아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12개국의 지역 본부이자 거점으로 선정되면서 적극적으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만트럭 버스 코리아는 미래 상용차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디지털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지난 5월 한국 시장에 새롭게 선보인 뉴맨 TG 시리즈에는 차량의 데이터를 원격으로 확인해 차량의 상태와 운전 습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차량 총 소유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는 디지털 기술이 탑재됐다. 만트럭 버스 코리아는 현재 텔레매틱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만트럭 버스 코리아 토마스 해머리 사장은 지난 20년간 내내게 변함없이 신뢰를 보여준 고객분들, 성장을 이끌어온 임직원 및 파트너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매는 지난 20년이 최고의 차량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운송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특히 디지털화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상용차 고객들의 명실상부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